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찍을 콘텐츠는 영업에 대한 얘기예요. 영업의 기술? 영업자가 들어가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시옷자가, 사자가 들어가는 이제 그런 기분이 있는데, 저한테 영업에 대한 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고, 물론 저희 직원들도 이걸 볼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좀 참고를 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하게 막 연출하고 이런 건안 했고, 좀 집에서 제가 편안하게 찍고 있는데, 근데 영업을 알면 좋아요. 영업을 잘하면은 꼭 영업을 하지 않아도 어떤 직종에 있어도 인정받기도 좋고,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일에 대해서 플러스가 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를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실현 불가능한 것들을 얘기하는 영상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막 양복 입고 나와가지고 막 어우 막 너무 멋있게 조끼까지 슈트 풀로 딱 장착하고, 네, 그런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예. 영업을 하실 때 양복을 입는 거는 절대로 나쁜 건 아니지만, 예. 그래서, 저에 대한 얘기부터를 먼저 해야 되겠네. 저는 이제 SI 쪽, 시스템 인티게, 영어가 안 돼. 자, SI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라는 쪽 파트가 있는데 잘 모르실 거예요. 뭐냐면, 그렇지만 우리 생활 깊숙이 있는 일들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뭐 조달청에서 뭐 조달 시스템을 만든다, 백업 시스템을 만든다, 그 다음에 무슨 전산, 뭐 정보통신부, 지금은 없겠죠? 정보통신부 같은 데서 어떤 시스템을 만든다. 그래서 몇백억짜리, 뭐 많게는 진짜 몇천억짜리 그런 시스템을 수주하는 영업도 해봤고요. 그런 영업은 정말 영업의 꽃이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서 맨투맨으로 진짜로 설득도 해야 되고 이해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포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말로 몇백 페이지짜리 책을 만들어가지고 다 해야 돼요. 그런 기술적인 이해들도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거기에 관계되는 회사들도 적게는 몇개 회사에서 많게는 몇십 개 회사까지, 그 거기에 대한 공정을 제가 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PT를 해야 돼요. 페이퍼에서 통과가 되면 PT,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예, 그런 과정에 대한 영업도 해봤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스크린 골프 영업을 제가 꽤 오랫동안 해왔죠. 근데 스크린 골프가 꽤 비싼 기계죠. 예, 비싼 기계이기 때문에 사실 영업하기가 그렇게 쉬운 기계는 또 아닙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영업을 했던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 토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복장 편이에요. 내가 영업을 하는데 어떤 복장을 입을까라고 했을 때, 뭐 옛날에는 뭐 제가 처음 SI 쪽할 때는 뭐 그냥 더워 죽어도 양복 입어야 돼요. 풀 진짜 숨도 못 쉬는. 근데 지금도 뭐 차, 우리가 차 구입하러 가보면 대부분의 영업 사원들이 슈트를 입고 있죠. 그래서 요새는 조금 완화가 된 편이라 그래도 타이까지는 차는 경우도 있고 안 차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인 의상은 슈트를, 양복을 갖춰 입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그렇게 하느냐라는 이유에 대한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나를 처음 봐요. 나를 처음 보는데 저처럼 이렇게 이상한 형광색 이런 티쪼가리 입고 있으면 신뢰가 안 가죠. 예, 그러니까 양복을, 그렇다고 해서 막 고급 명품 양복을 입으라는 건 아니지만 수트빨이라는 게 있어요. 딱 멋이 딱 떨어지는, 뭐가 딱 떨어지는 그런 게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하는 게 좋고, 슈트를 입으려면 일단 몸이 너무 비대하면 어렵겠죠. 그리고 보는 사람도, 자, 영업은 나를 남한테 보여주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배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슈트를 이빨이 다 입었어. 그리고 저기 조끼까지 풀 장착하고 타이까지 딱 맸어요. 상대방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답답하죠. 네. 이건 저는 외모 비하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 가진 기본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그리고 뚱뚱해지면 숨소리가 크게 나와요. 상대방이 그걸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복장은 간단하게라도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 정도는 준비를 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조금 포멀한 것까지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는 양복을 입어주는 게, 슈트를 장착을 해주는 게 기본적으로 좋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저희는 이제 슈트를 입었어요. 그 다음에 좀 단정한 게 좋겠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건 2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20년, 30년 후나 영업인은 어쩔 수 없이
그걸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별거 없어요. 옛날만 해도 진짜로 막 여기다가 머리에다 뭐 발라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단정하다라는 느낌을 상대방한테 주는 정도. 머리 조금 깨끗하게 유지를 해주고 뭐 손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뭐 좀 개인적으로 장신구를 차고 있는데 뭐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좋겠죠. 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안 주는 게 네, 좋습니다. 그래서 단정한 모습을 유지해 주는 게 좋겠다라는 거였고, 자, 세 번째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저를 느낄 때 어떻게 느끼세요? 아마 제 얼굴을 보고 느끼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만 얼굴은 제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키도 제가 바꿀 수 있는 영역의 문제가 아니에요. 갑자기 안 되죠. 그렇지만 바꿀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목소리예요. 목소리의 톤을 바꿀 수는 없지만 목소리에 나의 자신감을 실을 수는 있어요. 뭐냐면 얘기할 때 크게 네 그렇습니까? 예, 제, 예, 예, 이 물건 되게 좋습니다. 예, 사주십시오. 사시겠어요? 안 사죠. 뭐냐면 목소리는 너무 클 필요 없지만 단호해야 되고 부드럽지만 강력한 그게 뿜어져 나와야 가능하다라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예전에 정말 영업 교육 받고 이럴 때는 정말 여기다가 볼펜 넣어놓고 정확하게 똑바로 연습하는 연습까지 했는데 그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딕션이라는 게 있어요. 딕션. 배우들이 연습하죠. 왜 딕션을 연습할까요? 웅얼 웅얼 웅얼. 밥 먹었어. 먹었는데 뭐 했어. 영업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네 그거는 네 제가 보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잘 뭐 좋겠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가요? 아니죠. 자, 딕션. 내가 원하고자 하는 말을 머리에서 하지만 내 목소리를 통해서 나올 때는 상대방한테 정확하게 의사전달이 돼야 된다라는 거. 그거를 본인이 의식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 나를 평가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거, 8알 이상은 나의 목소리에서 나오고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고 불신하는 건 그 목소리를 통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네 번째. 오늘 네 번째까지만 할게요.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이 핸드폰 하나를 팔아도 핸드폰 파는 사람들을 폰팔이라고 하고 차를 파는 사람들을 차팔이라고 하죠. 그거는 되게 안 좋은 표현이에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 없죠. 그냥 뭐 먹고 살려니까 파는 거야. 그냥 뭐 이렇게 하려니까 하는 거야. 라는 식으로 자기를 자기가 비하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걸 알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말은 내가 팔 물건 또는 내 서비스 어떤 게 됐든지 간에 나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내가 물건을 팔 당사자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 그 사람이 궁금한 걸 나는 다 풀어줘야 되는 입장에 서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내가 차를 사러 갔어요. 근데 차를 사러 이런 거 연습하라는 거예요. 차를 사러 가는 사람들은 차에 대한 거를 차가 비싸기 때문에 연구를 많이 했겠죠. 근데 물건을 파는 영업사원이 그냥 매뉴얼만 외웠어. 딸딸딸딸. V6고요. 2900cc고요. 250마력이고요. 그게 궁금할까요? 그건 이미 인터넷만 쳐도 네이버만 쳐도 다 아는 사항인데 영업사원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는 뭘까요? 텍스트를 통해서 표현되지 않는 것들. 감성적인, 고객님, 제가 그걸 타봤는데 제가 보니까 제 키가 187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불편할 줄 알았는데 꽤나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기술들 이런 것들이 대입이 돼서 꽤 괜찮습니다. 근데 고객님이 또 가족이 있으시니까 뒤에다가 우리 자녀분들 이렇게 태우고 요새 유행하는 게 뭡니까? 캠핑 아닙니까? 캠핑. 예, 캠핑 가시기에 저희가 세단이긴 하지만 아무 문제 없는 게 이런 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사람은 누구에게 차를 사고 싶을까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첫 시간이라 저희가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뭐냐면 제가 예전에 회사 다니고 할 때 저희 영업을 대표하시는 분이 했던 말이 있는데
정말 멋진 말을 하셨어요. 우리 영업부, 모든 제군들이여, 당신들은 애국자다. 우리는 회사의 심장이고, 우리는 회사의 동맥이다. 우리가 물건을 팔지 못하면, 우리가 영업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회사는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회사의 제일 앞에 선두에 서 있는 아주 강력한 팀들이고, 우리가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회사가 사느냐 죽느냐가 걸려있다. 정말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 회사를 이끌어간다는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영업전선에 나갔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맞아요. 영업은 회사를 어느 회사든지 간에 그 회사를 움직이는 힘이고 그 회사를 잘되게 만드는 원동력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영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영업을 꿈꾸는 모든 사람, 그 다음에 또는 일반적인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한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정말로 제가 겪은 것만 가지고 실제적으로 말씀드렸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 충분히 가능한 일, 가능한 부분까지만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자, 크리스가 말하는 영업의 기술, 지금 오늘 얘기한 거 어렵지 않죠? 복장, 보이스, 딕션,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섹션, 다음 파트에서는 태도, 애티튜드 이런 거랑 여러 가지 영업의 비밀, 네, 이걸로는 특별히 어그로 끌지 않을게요. 그래도 사회초년생이라든지 지금 막 영업을 시작하는, 지금 막 회사 생활을 시작하는 그런 분들한테 어떤 자그마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영업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내용이 좋으면, 결과가 좋으면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크리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